안녕하세요. 베리드립입니다. 요즘은 저희 베리드림 블루베리 농장 조성 공사를 하느라고 약한 달여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취미로 글을 써 왔었는데요. 모처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다 볼겸 간만에 붓을 들어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잘 쓰지는 못하는 글씨지만 그래도 제 취미이다 보니까 붓을 들고 글을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한 느낌을 받고 또 욱향이 은은하게 퍼지면 쌓였던 스트레스로 풀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붓글씨에는 여러 가지 서체가 있는데요. 오늘 제가 써볼 서체는 그 여러 가지 서체 중에 예서체. 예서체를 다시 고해체와 팔분해체로 나뉘는데요. 그 고해체와 팔분해체를 조금씩 가미해서 예서체로 한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글을 쓰기 위해서 벼루에 물을 담고 먹을 이용해서 약 1시간 정도 먹물을 만들어 주는데요. 이렇게 벼루에 먹을 갈때 묵향이 은은하게 방 안에 퍼지는 이 향이 정말 좋답니다. 먼저 붓에 먹물을 아주 가득 묻혀준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.
이렇게 글을 다 쓴 다음에는 마지막에 제 아호 일신 아호와 이름을 쓴 다음에 낙관을 하면 모두 붓글씨가 완성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마음을 조금 다스려 보고자 한시 한 편을 써보았는데요. 간단히 그 뜻은 저쪽 우측부터 왼쪽으로 써내려가는 것인데요. 깎아 지른 듯한 위태로운 봉우리에 흰 눈이 엉켰고 공중에 구름이 양이었네. 어이하면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서 높고 높은 제1층에 오를 수 있으랴. 이런 뜻의 내용의 한시를 고체로 한번 써보았습니다. 오늘은 정말 간만에 바쁘고 힘들었던 농장 공사 일을 뒤로 하고 조금이나마 시간을 내서 붓을 들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